캄캄한 어둠에 침식당한 통로는 사람의 발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삐걱이며 비명을 내지릅니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거 녹슬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깊은 어둠. 켜켜이 내려앉은 먼지만 가득한 이 사다리는 어디로 이어진 걸까요? 그 미스터리한 통로가 발견된 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였습니다. 산골에 버섯같이 생겼지. 송이버섯, 갓버섯 그런 식으로 생겼지. 대게다 보면 이런 거 이렇게 굴뚝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일 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주차장 한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원통형의 기둥 위에 반원의 물체가 올려진 듯 세워진 하얀 거탑은 어마어마한 크기 덕에 아파트 숲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규모에 조금 특이한 형태를 지닌 이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UFO 같이 생겼는데요. 정말 기둥 위 반원의 모양이 UFO와 꼭 닮았는데요. 그렇다면 비행 물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전망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망대. 관제탑? 아니면 전망대나 관제탑처럼 먼 곳을 넓게 살펴보기 위해 만든 구조물일까요? 외형만 봐서는 보통 그 쓰임새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이 탑의 높이는 약 30m. 아파트 10층 높이와 비슷합니다.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이런 하얀 거탑을 세워둔 걸까? 일단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사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자세히 모르겠다고. 파는 사람이 누가 그걸 신경을 써 그냥. 매일 지나다니며 보지만 그 정체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본 탑의 기둥엔 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을 법한 크기. 관리인의 허락을 구하고 문을 열자 사다리만 덩그러니 있을 뿐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녹슨 이 사다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낡은 사다리를 오르면 탑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작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봅니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거 녹슬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탑의 정체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와야만 했는데요. 다른 실마리는 없는 걸까? 안테나용. 예? 신호 잡아주는 건가? 통신 뭐 이런 거? 탑 꼭대기에는 안테나 같은 것이 얼핏 보입니다. 정말 통신 설비인 걸까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저기에 이제 날개 같은 게 많이 달리겠죠. 판 같이 생긴 그런 게 여러 개 달린 그런 걸 통신 설비로 얘기라고요. 이렇게 일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건 통신 장비로 보기 힘듭니다. 저희가 봤을 땐 그 번개가 쳤을 때 피뢰침으로 보이거든요. 통신 설비도 아니라면 이 탑의 용도는 무엇일까? 탑이 언제 생겼는지 알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여기 처음부터 들어와갖고 처음 질 때부터 들어왔잖아. 30년 넘었지. 우리 입주할 때부터도 이렇게 서 있어요. 입주할 때부터 있었다고. 첫 입주가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다는 탑. 그 말은 사실일까? 위성 지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봤는데요. 이 아파트가 세워진 91년 무렵엔 분명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얀 거탑이 83년 지도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취재 중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90년 즈음에 생긴 또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탑이 있답니다. 정말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탑 옛날에 놓은 거라 몰라요, 저도. 여기 사세요, 혹시? 네. 타시는데 잘 모르세요? 네, 몰라요. 이 주민들은 잘 몰라요. 처음 입주하던 사람이 아니래. 그 높이만 다를 뿐 쌍둥이처럼 닮은 두 개의 거탑.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식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가 수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고가 수조. 하얀 거탑의 정체는 고가 수조. 평상시에 위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아래에 있는 여러 세대의 공급이 아무런 그 동력 없이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해 높은 수조에 있던 물을 별다른 동력 없이 각 세대에 공급하던 장치로 고대 로마 시대 도시 곳곳에 물을 공급하던 수로와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러 세대가 같이 물을 쓰면 수압이 낮아져요. 수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을 공급해서 물을 받아놓고 평소에는 펌프를 이용해 탑 꼭대기에 위치한 물탱크에 물을 받아두는 건데요. 여러 사람 쓸 때는 이제 수압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자연적으로 물을 받아 쓰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 부근이라든지 그런 데 아마 고가 수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수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거탑 역시 앞서 아파트에서 보았던 것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과연 그 내부는 어떨까?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하얀 거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사다리부터 보이는데요. 대체 고가 수조의 원리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어두운 탑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험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또 있어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은 험난한데요. 미스터리 MPD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 내려다 보니 까마득한 바닥. 올라가는 구조는 지그재그로 해서 어떤 그 높은 높이에서 혹시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그 다치게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탑의 높이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중간중간 쉬어가며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원반 위치까지 도착한 제작진. 과연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을 보관하고 있는 걸까 확인을 해보니 맑고 투명한 물이 수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방에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방이 물? 네, 이 전체 삥 돌아가면서 전체가 물입니다. 원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맑은 물은 상수원에서 공급받은 물로 학생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데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만큼 수질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총 400톤이 고가 수조에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은 무조건 올라와야 돼,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수시 점검을 또 하고요. 원반 모양의 수조 안에는 약 400톤의 물이 들어있는데요. 일반 욕조 약 400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고층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고가 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고압 방식으로 배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직결급수관으로 해서 없애버린 거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다 고가 수조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고가 수조는 수 방식의 변화에 따라 하나둘 사라졌는데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가 수조의 역할을 다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시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건축물이거든요.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면 그 고가 수조가 갖고 있는 조형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역사를 위한 조형물로서 변화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수저를 한 지역의 상징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고가 수저. 마치 로마의 수로가 남아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